프랑스인 추천 빵집입니다. 여긴 프랑스 파리. 부랑쥐 유토피아는 부랑쥐 유토피아라고 흑임자에 쓴 빵으로 유명하거든요. 빵의 국가답게 다양한 빵들이 있는데 이 흑임자 에클레어 바게뜨는 꼭 드셔야 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바게뜨는 특히나 국민 공깃밥 같은 개념이라 무조건 1유로 되거든요. 우리 앞에서 6유로 8,000원 정도 나왔고 영화에서 보던 그겁니다. 팔뚝만 해요. 맛은 너무 바삭하고 너무 쫀득해요.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가장 기본적인 빵이라 감격스러운 맛 자체가 아닌데 이건 완벽한 전통 음식 맛입니다. 빵의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고 살아있네. 바싹 익힌 겉면도 너무 좋네요. 하이라이트는 이 에클레어인데 맛있어요. 촉촉하고 고소 쌉쌀합니다. 생각보다는 달았는데 크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꽉 찼어요. 아 정말 또 먹고 싶네요.